지금 타실마 시에서 아동병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 둥근 지붕이 있는데 저기가 지금 삼성전자 냉장고 공장 짓는데 라고 했거든요. 지금 새로 뭐 신축해서 공장도 짓고 있고 여기 뭐 새로운 이쪽 지역에 지금 새로운 뭐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약간 개발 붐이 있긴 한데 왼쪽으로 있는 아파트들 뒤쪽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부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길 가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보급형 주택이죠. 보급형 주택, 약간 기숙사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삼성전자 그 냉장고 공장에서 근무하게 될 근로자들이 아마 이쪽에서도 많이 묵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2월달에 나갈 때 이 땅은 다 비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공사를 꽤 많이 진행을 했네요. 저 앞에 보이는 오른쪽에 파란색 띠로 막혀 있는 저 건물도 이 예전 비행기 공장의 일부 병납시설 같고요. 정확하게 이 공장 안에 어디가 삼성전자가 냉장고를 생산하는 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른쪽 삼성전자 공장에 저기 한다 그랬고 앞에 보이는 저 고가도로 최근에 새로 지어진 삼방향 입체 고가도로 뭐 이거 할 때도 대통령이 왔다 가고 했었죠. 오른쪽에 저기 보시면은 이제 타시켄트 아동병원. 지금은 지금쯤이면 아마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타시켄트 아동병원입니다. 총 250병상이고 사업비가 한 1억 2천만 불, 한 1,5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펜스가 쳐 있는 이 땅에 종합병원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성인종합병원, 아동병원 바로 옆에. 이쪽이 앞으로는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하철도 아직까지는 다니지 않는데 아마 곧 지하철도 개통할 거예요. 화면 왼쪽에 한국문화예술의 집입니다. 또 이제 이 앞을 지나가는데 제 짐을 가지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아동병원 앞에 입체도로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게 한 2년 정도 공사를 했어요. 지금 새로 문을 열어서 이게 저희 집으로 곧바로 연결되거든요. 바르켄스키 바자르 지나가지고 푸시킨스카야로 해서 가면 이 동네가 지금 양쪽에 보시면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완전 달라졌어요. 이 동네 지금 길 뚫리고 나서는 제가 처음 지나가 보는데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 길가에다가 그냥 약간 전시용으로 아파트를 무지막지 지어놨네요. 여기도 약간 그 엘리트니 고급 아파트도 있고 한 중상급 정도 그런 정도의 이렇게 보면 아파트 디자인들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외부에 데코레이션도 엄청 하고 우리나라의 그 일률적인 그 박스형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저기 조금 더 가면은 바르켄스키 바자르고 거의 한 2년 동안 막혀있던 길이라 저기 앞에 하얀 건물이 있는데 옛날에 라바시 센트럴라고 그 우리 케밥집 24시간 하는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아직 있나? 에버스. 에버스가 케밥집이야? 아직 있네요. 이름이 왜 케밥이 아니지? 에버스. 저기가 원래는 24시간 라바시를 파는 유명한 집이야. 여기 오른쪽으로 빠지는 저 길로 쭉 올라가면 막신고리기 거기도 좀 사는 동네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지나서 여기 왼쪽에도 골든하우스 간판도 보이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아파트는 뭐 소련 때 지어진 아파트들이고
원래 이제 골프장 갈 때 예전에 이 길로 많이 다녔었거든요. 지금 그 아동병원 뒤에 그 차실 마시러 가는 길이 안 뚫려 있었을 때, 지금 이제 그쪽 길이 뚫리면서 주로 이제 그쪽으로 다니고 이 길로는 많이 안 다닙니다. 저기 앞에 저기 멀리 아카이 시티 보이시죠? 계단식으로 생긴 저 피라미드처럼 생긴 건물, 거기 바로 왼쪽에 높은 건물 하나 있는데 저기가 다른 왼쪽에 빠르켄스키 바자르고, 바자르도 영업은 하네요. 지금 보니까 저기도 이제 농산물하고 옷가게가 있는데 옷가게는 문 닫고 농산품은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시켄트가 좋은 게 도로 보시면 엄청 넓죠. 그냥 도로가 빵빵 뚫려가지고 가운데 이 못생긴 바리케이트만 좀 없애주면 좀 더 예쁘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직 빈장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차로 아미르 띠무르까지 한 7분? 한 7분 정도? 그 정도 걸릴 거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막신고리 끼고 왼쪽으로 가면 타셜마시. 여기는 타스켄트 전체로 보면 존2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르한까지가 존1이고 그 바깥에 있는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지역이고, 길 막혔다. 오씨. 지금 이렇게 되면 말라 깔자바에 다르가로 해가지고 저기지 막신고리께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 다닐만한 길이다. 이쁘다. 나무가 많아. 도시는 얼마나 이뻐. 와, 이 나무 봐. 와. 야. 그냥 공원이야, 공원. 오스쿠바도 약간 이런데. 상태가 이렇지 않아요? 상태는 나무가 없어, 거기는. 네. 도시에 나무 자체가 없어. 네. 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데가 도심 한복판이에요. 저기 아카시티 보인다.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노바 모스코프스카에 지나서, 아카시티 지나서 집에 갑니다. 옛날에 저기 앞에 가면 조그만한 아파트 있는데 여자친구 친구들 집이 여기 있어가지고 같이 놀러와서 늦게까지 술 먹고 놀다가 가고 막 그랬는데. 골든하우스.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골든하우스에서 초기에 아주 큰 뭐랄까 골든하우스에 돈을 벌어준 아파트예요. 여기가 노바 모스코프스카야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예요. 1층에 코코도 있고 마크로도 있고. 여기가 바로 이리가치오니 인스티튜트 그 관계수로 대학 옆인데, 일로 가도 되는데? 응? 일로 가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